안녕하세요 에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저번 링크 인파 콤보에 이어서 오늘은 C커스텀 아이템을 이용한 젤다의 콤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젤다의 고유 액션은 GR을 눌러 미리 배치해놓은 시커 아이템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X를 누르면 땅에서 얼음 기둥 4개를 생성할 수 있는데 GR을 눌러 터트려서 몹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Y를 누르면 마그넷 캐치로 철상자를 소환하고 B를 눌러 달리는 상태에서 Y를 누르면 철상자로 범위 공격을 합니다. 공중에서는 또 액션이 다른데요. Y를 누르면 고드름을 생성해 아래로 떨어뜨리고 X를 누르면 큰 폭탄을 소환합니다. 공중에서 YYYX를 누르면 콤보가 됩니다. 고드름 3번에 폭탄 1개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콤보를 알아봅시다. 기본 공격 3회로 3번의 시커 아이템을 생성합니다. 철상자, 얼음 기둥, 타임록 순서로 활성화됩니다. 마그넷 캐치로 철상자를 소환해서 범위 공격을 합니다. 마그넷 캐치, 얼음 기둥, 그리고 큰 폭탄을 소환하여 전방으로 굴립니다. 마지막에는 특수 모션인 GR을 이용해서 폭탄을 터뜨려야 합니다. 4개의 얼음 기둥을 생성하고 두 번째로 3개의 얼음 계단을 생성해서 올라갑니다. 계속 앞으로 달리면서 B키를 눌러 패러세일링 할 수도 있고 다른 콤보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XX를 누른 후 조금 기다렸다가 GR버튼이 활성화되면 GR을 눌러 얼음 기둥을 터뜨리고 YYYX를 눌러 공중공격 3회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젤다의 콤보는 별로 많지 않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20일 젤다 무쌍이 발매가 되는데 금요일 생방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